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생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인데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첫삽을 떴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당기자 힘없이 무너지는 콘크리트 구조물. 20년가량 자리잡고 있던 학교 담장입니다. 좌우 4m가량. 직각 형태의 작은 담장이 사라지자 주변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면서 시야가 확 트인 겁니다. 이 통행로가 확보된다면 아이들의 사고나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시야 확보가 된다면 더 안전하고 올바른 통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학로를 넓히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호 학교는 사하구의 하단초등학교. 이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문에서 10여 미터 지나 끊긴 뒤 다시 진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구조나 여건상 불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부산 전체 374개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학교 담벼락이 아니라 학교 모든 것을 철거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현재 부산 지역 내 56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부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팁 뉴스 김한식입니다.